Legends available in 5 minutes. 게임 시작했습니다. 버프로. 아, 해상도 거지같네. 그렇지. 이런 거 엄청 없어지나. 테두리 없는 걸 했더니 마우스를 화면이 움직이질 않네. 일단 빨간색 엘프 매직덥스, 그리고 오크 빅핸드, 맵은 리치 페스턴지 뭔지 이상한 거 있어요. 먼저 정찰 나가는 엘프, 빨간색 페어리죠. 반면에 오크는 그레이브스톤 열심히 채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빠른 멀티 생더블. 오크도 생더블이에요. 라이프 트리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올라가죠. 반지 엘프는 정찰이 좀 더 빠르다는 거. 이 앞에 라이프 트리 하나 봤고요. 오크도 마찬가지로 레어 하나 받고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 바로 포즈 올라가죠. 엘포는 이게 완성이 돼야지만 올라갑니다. 트레이닝 홀. 매직덕스님은 초반에 처음 얻어서 스팀백 비슷한 걸 업그레이드하고 영웅 구동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걸 선호하세요. 초반에 암마나 완성됐고요. 투 트레이닝 홀 배로이죠. 엘프가 건설 방식이 토스처럼 돼있어서 토스인 줄 아실 분도 있는데 테란이에요. 오크는 저그처럼 보이지만 유닛 구성이 토스입니다. 부트캠프 앞에 박아주고 있고 토템까지 스토프 가스죠. 아카데미까지 올라가고요. 아카데미 올라가야지만 아처가 나오고 그 블레이드맨이 나오고 여기서 스팀팩이랑 뭐 이런저런 업그레이드 하여 해요. 그 아처 사업이랑 이것저것 레어 토템 아직까지 오크는 정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딜지 모르겠는데 이곳저곳 레어 올라가고요. 오크는 뒷마당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포트리스 건설을 하고 있고요. 아라툴라 댄. 예! 한 아처가 5개 정도 남아 있고요. 이제 정찰 갑니다. 삼사치. 프리에터. Legends will soon be available. 아둠이죠? 워리어, 질럿의 발업을 담당하는 건물이에요. 이거 지어야지만 템플러 아카이브 올라가요. 아직
지금까지 아무런 도전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저 사업 그리고 힐러 프리스트 아처랑 프리스트 메딕 마린 이 게임의 아처는 참 강력합니다. 데미지도 꽤 준수하고요. 싸고 사업이랑 스팀업도 되고 물론 스팀이 체력광이 아니라 그레이프스톤을 먹어요. 일단 레어 그리고요 정찰을 말리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 하실 것 같은데 포텐 아니 아니라 블레 어택크 트레이닝을 두 개 더 올려주고 하면 이거 통하기 힘들텐데 지금 오크가 하고 있는 거는 파우러시에요. 서툴치까지 나왔고 오크 타워가 사기적인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레프에는 골렘이 있어요. As soon as possible. 이거는 공성 유닛이 없는 그 뭐야 휴먼한테는 잘 통하는데 엘프한테는 힘들죠. 골렘이 있어서 데터스 집 드랍 되고요. 아처 드랍 되는데 들어가고 총 되죠. 막을 수는 없죠. 빼야죠. 일단 고블린 다 뺄게요. 이렇게 되면 본진은 아예 마비가 됩니다. 그렇다 보시면 이게 전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센티널까지 블랙은 여기서 건물 철거하고 있고 본진 나가리 됐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는 오크가 본진을 포기하고 앞마당에 건물 못 방해놨거든요. 영웅 한번 나왔고요. 그래도 전대는 많이 이루어진 상태. 뒷마다 포테이스까지 때렸고요. 반대로 지금 주석이는 어디까지 가지고 가지만 힘들어 보이죠. 아라툴라덴 프리아터 스피릿터 이게 팀블 역할이고 영웅은 일단 매직캐스터 보고 샤먼 나왔어요. 텔레포트 내려 들어왔고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블랙까지는 처리가 힘든데요. 시야가 있어야지 이어가기 때문에 아까워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시야는 있어야죠. 그러면 아예 건물 자체가 없어가지고 힘들어 보이네요. 정말 나왔는데 달렸고요. 알포도 많이 나와있어요. 그 새로운 영웅 나오는데 얘 기능이 없고 마법만 있어요. 하나가 없던데? 달렸고요. 지지 승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